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충전 관리기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이 충전 관리기로 여기 지금 텃밭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될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이런 텃밭이 있으셔서 이런 미니 관리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KM 그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KMT-3300 33cm의 폭을 가진 미니 관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주행식으로 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당기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대가 지금 일본 고바야시 알루미늄 대로 나와서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은 여기 레버를 풀고 쪼으셔서 이렇게 낮추고 올리고를 내 키에 맞게끔 조절하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날이 이렇게 네 날이 회전하면서 이 앞쪽에 감속기가 달려 있어서 회전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돌려내는 힘은 세지게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KM 그랜드 18V 5.0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해서 36V 전압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오늘 제가 KM 그랜드 3300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지금 이런 환경에서 관리기를 사용하시다가 옆에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야 될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지금 KM 그랜드 충전 미니 관리기의 경우 이렇게 지금 관리기로 쓰시다가 이 앞쪽에 기어 케이스만 빼시고 이 옆쪽이 기어 케이스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주행식 옆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관리기를 배터리를 끼워서 작동을 시켜서 관리기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기어 케이스를 옆쪽으로 바꿔서 옆초 작업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작업될 때 흙이 고러지는 정도를 초점 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설레이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배터리를 완충된 걸 두 개를 제가 장착을 했고요. 여기 지금 손잡이 부분에 전원 버튼을 켭니다.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2초간 꾹. 자, 이러면 로우 회전하는 속도가 느린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전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회전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땅바닥에 대어 보시면서 내한테 필요한 속도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1단으로 해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흙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서 힘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감속기의 역할이 이렇게 부하를 받게 되었을 때 돌아가는 힘이 지지 않게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더 올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와봤는데요,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했는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깊게 잘 파내주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뭔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파다가 멈출 것 같았는데 그런 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꼭 약간 자주식처럼 저절로 앞으로 가죠 지금. 그래서 좀 깊게 고르려면 여기서 다시 뒤로 당기시면서 사용하면은 자, 이렇게 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무게가 진짜 가볍다 이거. 자, 지금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지금 흙을 깊게 고르는다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좀 반신반했는데 계속 작업하면 할수록 이 감속기의 역할이 회전하다가 좀 약간 흙이 적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돌려주다가 조금 단단한 흙이나 흙이 많은 경우에 왔었을 때 부하가 생기면 좀 속도를 늦춰주면서 또 이겨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연비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리기를 사용해봤는데 2단으로 했을 때보다 1단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깊게 부하를 많이 받더라도 쉽게 이겨내는 느낌이었어요.
야, 앞으로 가는 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저절로 가죠, 저절로.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이 정도 반경을 해봤는데요. 요게 지금 5.0 배터리 완충된 거를 두 개를 장착했을 때 기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딱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한 3, 40평 정도까지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이제 40평이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야 되다 보니까 연속 작업을 하는데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조그만한 텃밭을 가꾼다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앞에 여기 기어 케이스를 예초기 기어 케이스로 바꿨습니다. 이 기어 케이스의 경우 한 3만원, 2만원 후반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24mm 파이프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끼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예초기 날을 장착했을 때 제초 작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게 이제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36V의 전압으로 볼초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볼초 작업하는 것처럼 좌우로 요령이 생겼어요, 이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볼초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쭉 밀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하네요, 훨씬. 네. 와. 앞으로 좀 밀어주면서 좌우로. 우와. 지금 관리기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예초기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보통 이런 미니 관리기를 사용하시는 텃밭의 환경이 요럴 것 같거든요. 관리기로 저렇게 땅을 고르다가 주변에 잡초나 풀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한 가지 제품으로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케인그랜드 충전 미니 관리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려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진 텃밭의 환경이나 상황을 한번 고려하시고 직접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앞쪽에 기어 케이스만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주행식 예초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 한 요정도 사이즈까지는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가 딱 40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50평, 100평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터리 두 개만 딱 끼워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텃밭의 사이즈만 작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이렇게 하나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에는 너무 만족스러울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대가 50만원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합리적으로 나왔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 보조사업 지원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원이 나오시는 곳이 있다면 요거를 등록시키면 또 보조 지원을 받으시면서 사용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볼초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를 또 걸러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관리기로 장착을 해서 볼초 작업한 곳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저기 땅보다 조금 더 단단한데, 이야, 잘 걸어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예초기로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뿌리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내니까 전부 다 뿌리채
올라와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초들을 제거하시고 잡초 속까지 이렇게 걸러낼 때는 이렇게 다시 관리기로 사용을 하시면 유용할 것 같다. 이것도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평소에 이렇게 충전 미니 관리기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괜찮은 미니 관리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데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 제가 요거 지금 한 세트를 예초기 기어 케이스 포함해서 배터리 2개 충전기 포함 사용했는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텃밭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이벤트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밤낮으로 기온차가 많이 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충전 관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만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이물질들 혹은 뭐 줄기들이 이렇게 날에 끼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바로 손이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를 꼭 분리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날 쪽에 손이 가서 이렇게 이물질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래도 배터리로 이런 흙이 많은 환경에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 단자 속에 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묻게 되는데 항상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는 깨끗하게 에어건이나 송풍기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보관을 하실 거면 완충을 시킨 상태에서 실내에 보관을 해주세요. 이게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리고 배터리가 끼워진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